오늘 블록톡 이번 주 게스트는 GBRC의 한국 대표, 네, 이신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다들 보시는 분들이 웬 여배우가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진짜 저희 블록체인 계획은 제가 봤을 때 미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여성분이 없기도 하고, 진짜 만난 분들마다 다 이렇게 반짝반짝 끝이 나시는. 아, 감사합니다. 이신혜 대표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BIC라는 글로벌 크립토 펀드 네, 한국 대표인 이신혜입니다. GBRC는 지금 중국 그리고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강점은 아무래도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그 후에 엑셀레이션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매니지먼트부터 마케팅, PR, 그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리뷰, 그리고 뭐 익스체인지와의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같은 걸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뭐 Thunder, Oasis, Libra Credit, Action Chain, Elf, Zilliqa, 뭐 IoTeX, Cortex 등등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투자해서부터 엑셀레이션까지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계에서 거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 GBIC라는 펀드는 사실은 2016년부터 트레이딩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2017년 초반부터 ICO 투자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저는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자 이제 GBIC를 조인을 했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알고라는 블록코 회사에서 그 내는 퍼블릭 블록체인에도 이제 투자를 크게 하고 있고 등등 좋은 한국 프로젝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신혜 대표님께서 한국 파트너로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한국 시장에도 좀 많이 지금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한국에 조금 더 많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지금 블록체인이 크립토커런시라는 그런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정말 한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하면 국내의 기업들이 진짜 정말 글로벌이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사실 2013년에 중국에서도 일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는데 위챗이 네. 사실은 카카오톡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던 시기였어요. 예를 들면 게임도 따라서 하고 뭐 거기 있는 자그마한 피처도 다 따라하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느꼈던 거는 매 주말마다 거의 매일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 위챗이라는 오픈 플랫폼 위에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좋은 서비스를 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이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서비스, 한국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 한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투자한 그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의 진출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지 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저희가 기존에 있는 미국과 그 중국에 있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화하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한 저희 포트폴리오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엑셀레이션 한 일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이신혜 대표님과 GBRC 인연도 궁금해요. GBRC랑은 되게 우연한 기회에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거 한 7년 동안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블록체인 그 교육에 되게 잘하는 이제 학생 그 오그나이제이션이 블록체인 앤 버클리라는 조직인데 거기 아, 네. 이제 지금과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뭐 수업도 잘 듣고 뭐 그분들하고 이제 그 블록체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원래 저희 파트너들은 다 뉴욕에 있는데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오면서 한번 같이 그 점심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그때부터 얘기가 잘 됐고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네프님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셔서 한국 블록스 업계에서 데려가려고 했던 분들이 많았던 뒷소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오라고 했는데 GBIC를 택한 이유는? 네, 그 GBIC는 저는 지금 사실 저는 뭐 예전에 컨설팅에서도 일을 해봤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저희 GBIC 그 파트너분들은 제가 이제까지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정말 24/7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구나를 느끼고 되게 효율적으로 그냥 정말 패기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열정도 배우고 저도 굉장히 이제 시간과 노력을 같이 쏟고 싶은 분들이라서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GBIC 분들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스네프님 데려가신 거 정말 행운으로. 아, 네. 그러면은 GBIC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네프님이 이렇게 파트너로 오면서 한국에서의 계획도 지금 조금 궁금해요. 네,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 빌딩에 노력을 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들이 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저희 한국에 계시는 커뮤니티 투자자나 뭐 엔지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그 관련된 분들하고 어떻게 잘 매칭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가 더 커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역할은 정말 중국과 미국과 한국을 잘 커넥트 연결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방금 또 커뮤니티 빌딩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스네프님이 어제랑 그제 굉장히 큰 행사랑 미덕을 또 이제 끝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이제 미덕을 하시고 굉장히 이제 바쁜 일정을 마치셨는데 그 어제랑 그제 이제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6월 7일에는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라는 곳을 아시아 경제 TV와 같이 제가 저희가 도와서 그 컨퍼런스를 주관을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관심이 많은 거는 이제 어떤 그 정부에서 규제를 내놓을 건가. 그리고 뭐 G20를 한다. 뭐 그리고 이번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블록체인 관련한 규제를 낸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관심이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조금 규제 관련한 그리고 규제가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 생태계를 더 그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입법하시는 국회의원분들, 뭐 변호사분들, 세무사분들 뿐만 아니라 전 SEC, 미국 전 SEC 위원, 뭐 전 중국 국무부 의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퍼킨스코이 같은 전 세계에서 이 블록체인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뭐 로펌의 파트너분들, 홍콩 쪽에서는 K&M 파트너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서 법과 관련한 규제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그 하늘 이니시에티브 중 하나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려운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인더스트리와 연계가 될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니시에티브 중 하나는 그냥 단순히 블록체인 프로젝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콜텍스, 저희가 그 투자한 콜텍스라는 포트폴리오는 AI와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AI 관련한 전문가들, 교수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그리고 아니면 실제로 엔지니어분들을 모아서 같이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ICO나 크립토 업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뭔가 이런 방향으로 규제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뭔가 권고하실 수 있는 네. ICO나 크립토 쪽에 규제안이 혹시 있으신지. 네. 저는 어느 정도 뚜렷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뭐 일본이나 결국은 각각 나라마다 지금 규제를 확실하게 내놓는 것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권고안에 머무르는 것도 있어요. 사실 한국도 보면은 권고안이 있지 규제가 있는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규제는 사실은 이런 그런 새로운 인더스트리의 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규제는 정말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규제를 만드시는 분, 입법자분들이 이 프로젝트나 인더스트리에 있는 협회 그리고 뭐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인사분들과 엄청 그 빈번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좋은 규제가 나와서 사람들이 규제가 헷갈려서 그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낭비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산업들이 육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 한국을 잇는 역할도 하시고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이제 MBA 나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엄청난 스펙을 가진 능력자십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신혜 대표님이 이력이 정말 화려한데요. 이 블록체인 업계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첫 번째 커리어는 이제 컨설턴트였어요. 맥킨지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한 4년 정도 일을 하였고. 네. 근데 지금 맥킨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는데 정말 맥킨지에서 일을 하는데도 정말 이 맥킨지 밖에 혹은 한국 밖에 세상에 뭐가 있을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BA를 가기로 결심을 하였고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이제 2년 동안 MBA를 하였고요. 그리고 2014년에 MBA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그 핀테크 관련된 그 스타트업을 두 개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페이먼트 관련한 스타트업이었고 이 스타트업은 핏빛 하시라는 회사에 그 인수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너드월렛이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또 다른 회사였고요. 근데 이제 두드려보면은 사실 계속 핀테크 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고 2013년부터 계속 이런 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좀 결정적으로 블록체인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네. 한 작년 한 7, 8월 정도에 그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였어요. 너드월렛이라는 굉장히 그 좋은 회사고 시리즈 A로 뭐 거의 600억을 받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굉장히 이제 미국적인 회사였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컨슈머, 유저도 미국인 그리고 거기서 맺는 파트너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도 다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과 그리고 저는 중국과 한국, 중국, 미국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차이 사실은 원래는 그 전통 그 트래셔널 VC 그 벤처 캐피탈을 조인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를 이제 조인을 하려고 사실은 사인까지 하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 두 달 동안 쉬면서 한국에 왔자라고 이제 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점점 궁금해지니까 이제 관련한 자료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막 조사를 하고 봤는데 그 차트를 하나 봤는데 2017년에 그 ICO를 통해서 그 회사들이 레이징한 그 펀딩이 벤처 투자, 그 트래셔널, 그 전통적인 벤처 캐피털로부터 받은 투자 목표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데이터를 보고 아 내가 지금 그 전통 VC를 가면 실리콘밸리는 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나이 많으신 외국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고 저는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주니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큰 어떤 생태계와 그 산업이 시작되고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다 젊고 굉장히 열정적인데 나는 사실 여기에서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쪽 업계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을 하시면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기 전과 후의 삶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행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 일주일 있다가 중국에 일주일 갔다가 다시 한국에 일주일 갔다가 뉴욕 일주일 가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일주일 있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한국 갔다가 이러는 것 같아서 사실 저 한 2주 전에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에 집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 한 9개월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짐을 다 빼서 한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트래블하는 게 굉장히 많고 이게 정말 저의 일이고 저의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잘 되게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밤낮 그리고 봄과 사가 거의 구분이 없다라고 할까요? 공감가요. 업계 분들이 다 퇴근 시간이 없다고. 제가 만나는 모든 소셜 그 액티비티가 다 이 업계분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친구분들 사실 오랜만에 한국 와서도 한국 친구분들도 많이 못 만났고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저의 그 소셜 활동도 약간 달라진 것도 같아요. 아, 네. 네. 만나는 이제 그런 영역도 달라지고 네. 그런데 뭔가 정말 신뢰 대표님 이력이 특이하다고 한 게 이제 맥킨지부터 해가지고 핀테크 이런 쪽에 있다가 사실 이렇게 블록체인 쪽에 오늘 이렇게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네. 또 중국이랑 미국에서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신뢰 대표님만의 특별한 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블록체인이랑 어떻게 하면 잘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전의 경험들이 우선은 지역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중국, 한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꿈을 꿨던 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 중국,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리고 한국을 잘 커넥트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이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최근 그 업계 트렌드를 보자고 하면 점점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컨설팅을 했던 경험 그리고 MBA에서 받았던 경험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정말 처음부터 엑시까지를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그 회사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프로젝트도 보면은 스타트업이거든요. 네.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사실은 보면 엔젤 그 시드 인베스팅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엔젤 라운드나 시드 인베스팅을 할 때는 사실은 뭐 프로토타입도 없는데 이 팀을 믿고 이 비전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그 인더스트리도 네. 굉장히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 팀과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태도 즉 얼마나 끈기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프로젝트가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인데 저는 전에 그 일을 했던 네,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업계에서 애프터 파티랑 미드업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진행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업계 분들의 네트워킹 팁? 그런 것도 네.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신지. 저는 처음에 블록체인 혹은 크립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놀랬던 게 굉장히 친절하시고 인클루시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의 사상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하나의 중앙집권이고 뭔가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한 게 아니라 다 디센트럴라이즈 되고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이 기술 자체가 범용화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혹은 그런 거를 좋아해서 이 업계에 들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포용력이 있으시고 친절하시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가서 먼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네,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의 CEO라고 해도 결국은 그분들도 되게 험블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는 게 아 내가 이런 그 커뮤니티 포텐셜 커뮤니티 멤버 혹은 포텐셜 엔지니어 디벨로퍼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말씀하시고 같이 피드백도 받고 이런 교류하는 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72에 대해서도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72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컨설팅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투마켓 전략 그리고 뭐 마케팅부터 PR 그리고 파트너십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들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블록72는 GBIC 제가 속해 있는 GBIC인 펀드와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인 FBG 캐피털의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컨설팅하고 엑셀레이팅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그래서 이 세 조직이 많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 블록톡 정말 두 번째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크립토 업계에 여성 인사분이 굉장히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업계에 오셔서 좀 이제 여성 인사로서 여성 대표님으로서 뭔가 느꼈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들도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업계에 여성이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신 게 있으신지. 네.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한 인더스트리일수록 여성의 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보면은 그 기업을 보면 어떻게 하면은 여성 엔지니어를 리크루트를 할지.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구글 같은 큰 회사에서는 여성 엔지니어,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도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엔지니어링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자로서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EQ라고 할까요? EQ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 네, 남성분들과 더 같이 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혜 대표님께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블록체인 접하면서 뭔가 신혜 대표님만의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도 생겼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신혜 대표님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이란?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기 되게 어렵지만 결국은 정말 깨어있고 다른 세계를 꿈꾸는 젊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정말 디스트럽티브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넥스트 웨이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넥스트 웨이브. 이렇게 오늘 또 명언 하나. 저는 근데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많은 그 기술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초반에 얼리 어답터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K-ZIM을 못 넘고 K-ZIM을 넘어야지 사실은 매스 어답션이 되는데 그 K-ZIM을 못 넘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다른 기술과는 조금 다른 게 굉장히 여러 면에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기술 사용자에게 이코노믹 밸류를 바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K-ZIM을 넘어서 매스 어답션이 되는 것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예를 들면 나중에 봤을 때 어떤 이름? 어떤 의미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지 제가 있는 위치도 그렇고 아무래도 GBIC, 뭐 FBG, 블록세미2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그렇고 저는 저의 역할은 결국은 중국, 미국, 한국을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커넥터가 되고 싶고요 그 중국과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나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실은 빨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혹은 한국이 잘하는 거를 미국이나 중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는 한미중의 커넥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을 찾은 깜짝 손님들 사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